공원, 광장과 아바나의 유적지들이 모여있는 올드 아바나는 1982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이다. 쿠바의 거리를 걷다 보면 음악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더니 내가 아바나 거리를 들었을 때에도 노인들이 너무도 태연하게 뛰어난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 나를 미소짓게 했다. 올드 아바나는 사실 스페인 식민지 시절의 역사가 배어 있는 곳이다. 대성당이라 불리는 산 크리스토발 성당은 1748년에 건축을 시작해 1787년에 완공한 바로크 양식의 건물.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건물 중에 하나라고 한다. 쿠바의 소설가 카르펜디에르는 이 아름다운 성당을 돌 속의 음악당이라고 불렀다. 특히 밤에 이곳에서 열리는 연주회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최상의 감동을 만들어낸다는데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어 조금 아쉬웠다.